산길을 거침없이 걸어오는 오늘의 주인공. 어깨에 카메라를 얹은 소방관. 어머머머머, 진짜예요? 소방관 아니세요? 아,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왜 카메라를? 제가 너튜브에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고 있는데요. 이거 촬영하려고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아. 올해로 5년차 소방관인 경진 씨. 작년까지 구조대원으로서 현장에서 활약하기도 했다는데요. 지금은 카메라에 집중 중이네요. 어머나. 그런데 경진 씨, 네? 이게 지금 뭐예요? 왜요? 뭐지? 아니, 전통 어머나. 뭐 그런 건가요? 왜 이러시죠? 갑자기요? 뭐지? 업무 스트레스 받았나요? 아, 네. 이번에 그 파묘라는 영화가 전 국민적으로 많이 인기를 끌고 막 천만 영화가 등극이 되는데 그거를 좀 패러디 하고 싶어서 파묘를 패러디를 이렇게 봐서는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감정은 알 것 같아요. 지금 설마 아니 공부하신 아니죠? 아 무섭다. 이렇게 보니까 무섭구나. 아 무서워. 혼자 뭘 드신 거예요? 어? 이런 곳에 절대 있으면 안 되는 물건이야. 어? 아, 안 돼, 안 돼. 진짜 안 돼, 진짜 안 돼. 너무 무시해서 안 돼. 이런 물건도 안 됩니다. 누가 나왔다고 거기서. 와, 너무 험했다, 진짜. 아, 근데 네, 네. 와, 기억에 남겠네요. 모르게 손을 확실히 기억나네요. 딱 인식이 되네요. 그런 건 아니고요. 사고가 발생한 원인 같은 거를 이제 알아가다 보면은 이게 불의의 사고다라고 말할 만한 게 많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방을 통해서 충분히 막을 수 있었고 영상들을 좀 재밌게 만들어서 요거를 많은 분들이 보시면 요런 안전에 관련된 매너리즘들을 좀 타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재치 넘치는 영상으로 소방 안전 수칙을 전달하는 경진 씨. 일단은 풀스티가 재워서 놀러 간다고 동료들은 혼나신 고생이 아이고 놀러 가신 거 아닌데 준비 운동도 안 하고 물에 바로 들어가보면 그것은 너무 실감나는데요. 물놀이가 가능한 강가나 바닷가에 가면 요렇게런 구조 장비가 있는데 요것이 어디 있는지 잘 확인을 하고 최신 유행 콘텐츠를 패러디해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자꾸 보게 되는 매력이 있답니다. 아, 이러시면 저희가 뭐 해요? 보일러 보죠. 여기 춤추는 생쥐가 있다니까요. 아 제가 싸우면 질 것 같다니까요. 이야, 그걸 신고해야죠. 한번 보면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경진 씨의 영상. 댓글만 봐도 알겠죠? 너무 신박하시다. 이른 아침 경진 씨의 근무지를 찾았는데요. 출근이 딱 제 시간에 또 하시고. 영상 찍을 때와는 사뭇 다른 진지한 모습. 주로 하시는 업무가 뭐예요? 저는 이제 안전체험관에서 이제 체험객 분들이 오시면은 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 회의에 참석해 오늘 할 일도 정리해 봅니다. 오늘은 소방 안전 교육을 받으러 어린이 친구들이 찾아왔는데요. 경진 씨인 영상 안에서나 체험관에서나 친절하고 재밌는 소방관 삼촌이네요. 드디어 기다리던 점심시간. 아유, 경진 씨, 무슨 밥을? 어머머머, 체요. 너무 급하게 드시는 거 아니에요? 밥을 빨리 먹고 남는 시간에 뭘 촬영을 해야 돼가지고 좀 밥을 급하게 먹는 편입니다. 식사를 마친 뒤 곧장 콘센트와 카메라를 챙겨 급한 걸음을 옮기는 경진 씨. 뭘 또 찍으려나 본데요. 아니 점심시간 아니에요. 좀 쉬고 하시지. 제가 너튜브를 하는 게 그 개인적인 취미생활로 하는 거다 보니까 근무시간이 아니라 저희한테 할당된 휴게시간을 활용해서 좀 급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도 좀 엄청 급하게 먹었고요. 아 힘드네요. 아 아닙니다.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오늘 출연하시되 그 재벌집 막내아들 그걸 하실 건데 이제 과장님이 큰아들 역할. 눈에 결연한 의지가 요리사. 보이시네요. 요리사 역할 하시는 선생님. 오, 저 이 드라마 엄청 재밌게 봤는데. 기대됩니다. 이거를 아이고 주인공이 진양철 회장님? 그런데 이 드라마에 소방안전 수칙이 나와요? 이제 최근에 이제 멀티탭을 이제 문어발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면서 그로 인한 화재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제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잘 녹이시네. 보내주고 잠깐 있다가 직접 연기 지도까지 하는데요. 그 생생한 촬영 현장 잠시 후에 보아요. 충격 여기 있습니다 하고 건네주고 잠깐 있다가 다시 다 잡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회사로 넘어갑니다. 하이 큐. 아 체계적입니다. 아버지 충전기 여기 있습니다. 예. 충전기는 뭘? 엔지. 아 이게 쉽지 않죠 대사가. 대사입니다. 아 맞죠. 좋았어요. 대본 숙지 다시 한 번. 문어 발로 써야 제맛이었는데. 검단한 연예인의 문어 발로 써야 제맛이었는데. 대본. 대사가 이제 붙어야죠. 아 지금 요 부분 찍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경진 씨가 준비한 대본? 어쨌든 문어 발로 써야 제맛이라니까요. 원작 드라마가 있기 때문에 그 대사를 일단 쭉 쓴 다음에 그거를 그대로 따라하면 너무 이제 길어지니까 조금 저희 형편에 맞게 조금 줄이고 이제 내용도 다듬고 해서 느낌만 살리면 되니까. 작가 일도 하시네요. 그냥 따라 쓰는 거죠 뭐. 네. 역시 멀티탭은 문어 발로 써야 제맛이라니까요. 연기 왜 이렇죠? 딱 저기 첫째 아들 같은데요? 됐습니다. 끝! 과장님 이제 가셨습니다. 오! 퇴근한 이것이에요? 네, 됐고요. 소방관지 첫째 아들, 퇴근. 몇 개고? 큐. 숫자가 좀 잘 안 배워졌어요. 네? 다시. 아니야. 왜 이렇게 뜨거워? 현재 멀티탭은 아, NG용 필요하니까. 아, 일부러 내신 거예요? 야, 일부러. 아, 감사합니다. 예, 현재 멀티탭은 여러 대를 겹쳐서 문어발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멀티탭 개수는 단 한 개다. 그날 저녁. 편집해야죠. 아우, 장비도.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촬영 영상 편집을 시작한 경진 씨. 감독에 작가에 배우도 하더니 이젠 편집까지. 양 PD 긴장해야겠는데요. 편집은 잘하시나요? 잘하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그냥 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로 배우지는 않았고요. 그 너튜브에서 이제 좋은 이제 온라인 강의를 많이 올려주신 분들이 계셔서 그거 보면서 혼자 독학을 했습니다. 네. 완성본 바로 보여드립니다. 재벌집 아버지 충전기 여기 있습니다. 맞으죠? 역시 멀티탭은 문어 발로 써야 제맛이라니까요. 몇 개고? 연기 잘해. 멀티탭에 꽂힌 콘센트 숫자 말이다. 오? 몇 개고? 예, 현재 멀티탭은 여러 대를 겹쳐서 문어발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죄송합니다, 회장님. 한 개다.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멀티탭 개수는 단 한 개다. 그런데 이런 영상을 어떻게 찍게 된 거예요? 전격 용량 응량. 몰입이 확대돼요. 아무리 만들어도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희 충주시에 계신 김선태 주무관님이 되게 재밌게 풀어나가시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찾아보는 콘텐츠를 만드는 걸 보면서 충주시 유명하죠. 선생님 여기 몇 시간? 아 이분 알죠? 비상처에 수금을 뿌리십니까? 제게도 꿈은 있었습니다. 나 있잖아요. 비상금을 이렇게 오래 하는지 몰랐어요. 찍어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니 QR코드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원진도 여기 있었네요. 충주시 인기 스타잖아요. 이분이 경진시 롤 모델이었군요. 우리가 또 조심해야 돼. 나도 안전과 관련된 그리고 소방조직과 관련된 영상을 만들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볼 수 있게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재미있어서 계속 보게 되는 영상을 만들고 싶다는 주인공. 미끄러진 조심하세요. 3년째 꾸준히 영상을 올리다 보니 200만 조회수가 넘는 인기 영상도 생겼답니다. 이게 뭡니까? 교통사고 예방. 오! 아야야야 아프겠다. 아이고. 몸을 아끼지 않는 여련에 이 영상은 이미 SNS에서 인기 최고. 최고라고. 재밌다.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세요.
아니요. 알아보시는 분은 잘 없고요. 오늘 이후로 많이 알아보시기를 요 살짝 사심이 섞여 있긴 한데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제가 뭐 엄청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거나 뭐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거나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서 뭐 그래도 알아봐 주시면 기쁠 것 같긴 합니다. 네. 편집도 끝났으니 이젠 좀 쉬려나 했더니 뭘 또 찍으시려고요? 혹시 커피 먹방? 최근에 이게 너무 핫해지다 보니까 저한테 광고나 막 협찬 문의가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공무원으로서 그런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아, 그렇죠. 이제 그런 걸 받지 않는다 이런 내용의 영상을 만들고 아, 나는 협찬 받고 안 받는다. 않으세요? 아 사실 많이 벌기 싫다고 하면은 거짓말인데 벌게 돼도 그냥 제가 이렇게 근무하는 돈으로도 아직 뭐 그렇게 부족함 없이 지내고 있고 또 이런 걸로 인해서 제가 소방 조직을 홍보하고 이런 안전 사고와 관련된 홍보를 하는데 좋겠다. 이런 걸로 수익을 창출하게 되면 좀 그 제 의도가 좀 왜곡돼 보일까봐 그래서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걸 알리기 위해서. 아 근데 이거 프랜차이즈 커피 아니에요? 아, 프랜차이즈입니다. 아, 협찬 안 들어가요? 커피로 뭐 찍으시려고요? 아 요새 최근에 그 개그 콘서트 프로그램에 그 이상해 이런 개그를 하시는. 맞아요. 개그맨분이 계신데 네, 이거는 진짜 다 아는 유명한 피자잖아. 그렇지 그렇지. 정확하게 도미 피자. 이게 우리 아 이상해. 왜요 왜요? 방금 생선 피자가 되지 않았어? 아 이거 재밌죠. 경진 씨 이젠 개그까지 도전하게. 이거 어떻게 하려고? 야 역시 커피는 딱 맛있지. 이상해. 예? 나 방금 모든 커피가 다 맛있다고 말하지 않았어? 아, 앞뒤로 다 뺄 거야. 맛있지. 네, 우리 경진 씨는 절대 협찬 광고 안 합니다. 이야, 그럼요. 더 많이 와주세요, 여러분. 어느덧 어둠이 깊어지고 아내와 늦은 저녁 식사를 하는 경진 씨. 점심 먹었어? 점심 먹었는데 너 촬영한다고 좀 급하게 조금만 먹을게. 잘 먹을게, 고마워. 그런데 아내분은 매일 영상에만 빠져있는 남편에게 서운하진 않을까요? 항상 재밌고 좋을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는 안 좋게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좀 걱정이 있긴 하죠. 하는 거 자체는 뭐 본인이 재밌으면 얼마든지 계속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이해해 주시네요. 아내의 배려 덕분에 집에서도 계속 영상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주인공. 그런데 손이 너무 빠른데요. 되게 트렌디하게 다양하게 보셔야 되네. 아, 예. 제목만 이제 보면서 아, 지금 이제 어떤 아이돌 신곡이 나왔고 뭐가 지금 기안84님이 또 달리기 마라톤을 나가시고 이런 내용만 일단 빠르게 접수를 해놓고 머릿속으로 이제 그거랑 어떤 안전과 관련된 내용과 섞을까를 좀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저희 생생정보 멘트로도 해주셔도 좋겠네요. 틈틈이 남는 시간을 활용해야 하는 경진 씨가 터득한 나름의 트렌드 분석 방법이랍니다. 다음 날 오후 어김없이 촬영에 나선 경진 씨. 이번에 또 얼마나 재밌는 영상을 찍을까요? 벌써 기대됩니다. 아, 저 PD님 죄송한데 혹시 저와 또 콘텐츠 하나 같이 찍으실 수 있으실지? 아, 저도요? 네네네. 유명한 KBS 드라마 꽃보다 남자 좀 패러디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주인공 이제 남녀가 이제 명예소방관 관련된 그런 대사를 하는 엄청 유명한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불날 때 울리는 이 장면을 패러디한 건데요. 시켜줘 그럼. 뭘요? 금잔디 명예소방관. 아 이거 어머 깜짝이야. 양PD가 지우 선배 금잔디를 경진 씨가 해요. 아이고 제가 잘못 본 거 아니죠? 죄송해요. 몰입하세요. 몰입. 아 참으셨어요. 네.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네, 알겠습니다. 뭐가? 비상대? 불날 때 울리는 그런 거? 웃으시면 어떡해요. 저도 너무 웃겨가지고 마지막 대사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시켜줘 명예소방관. 하지마. 요거 마지막 대사만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조금 그윽하게 그럼 시켜줘. 머리 풀어요. 머리 좀 느끼하게 포즈를 줘야 돼. 포즈 느끼하게 노노노 그윽하게 그럼 시켜줘 명예소방관. 양 PD 수고했어요. 이젠 경진 씨가 연기할 차례. 제 마음에 비상벨이 울리면 언제나 선배가 나타나는 게 나타날 것 같아. 안 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한 마지막 컨타가 오죠. 차들이 그냥 가시는데 저를 막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아. 네, 저기 두 장정이 부끄러움을 꾹 참고 완성한 영상. 이것도 바로 보여드립니다. 신기해요. 뭐가? 제 마음에 비상벨이 울리면 언제나 선배가 나타나는 거야. 비상벨? 불날 때 울리는 그런가? 그럼 시켜줘. 뭘? 명예소방관. 아, 왜 저래? 응, 안 돼. 어우, 몰입도가 뛰어나네요. 현재도 재정비 중입니다, 재정비. 있으시다면. 사실 구독자 100만 명이 재밌다. 된다면 그만큼의 파급력이 있을 것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 100만 명의 분들이 제가 만드는 안전과 관련된 영상들을 뭐 어떤 형태로든 접하실 테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의 일상에 조금 안전이 깃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재치 넘치는 소방관 크리에이터 나경진 씨, 그의 안전한 영상은 계속됩니다. 안전!